라디오 버튼 한번 클릭해서 위 앞에다 쭉 나열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뭔가 한번 하드코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는 그 때리는 대수 아니고요. 나이입니다. 나이. 그렇죠? 10, 20, 3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다음에 OK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10대, 20대, 30대. 근데 보면 라디오 버튼의 정렬 위치는 컬럼이에요. 그죠? 얘를 가로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밑에 옵션 사항이 있죠. 스팬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얘를 로우 방향으로 변경을 시키게 되면 1열로 쓰여요. 두 줄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로우에 2를 마킹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줄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얘들도 동적으로 그때그때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번에는 저희가 할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할 겁니다. 제가 이 10대를 클릭을 해요. 10대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10대 데이터만 셀렉트 박스에 뿌릴 거고요. 20대를 선택을 하면 20대 데이터만, 30대를 선택하면 30대 데이터만 이쪽 셀렉트 박스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순서가 라디오 버튼에 뭔가 값이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를 세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의 이벤트 추가 부분에 얘가 값이 변경될 때마다 발생하는 onChange 이벤트에 뭔가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API를 쓸 거냐 하면 제가 select 박스의 항목 위치를 그때그때 바꿀 거예요. 동쪽으로. 그런 류의 API가 셀렉트 박스에 보시면 셀렉트 박스 원점에서 보시면 set 노드 셋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죠? 이 API 인자 순서를 한번 보세요. set 노드 셋은 노드 셋과 라벨과 밸류가 있어요. 그죠? 얘는 본 것 같죠? 노드 셋, 라벨, 밸류입니다. 그죠? 얘를 그때그때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API가 이 API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모드셋은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맵이라는 노드가 반복이 된다라고 그랬죠. 반복 위치고 라벨로 쓸 거는 얘의 네임 값, 밸류는 얘의 에이지 값 이걸로 쓸 거예요. 그죠? 그때그때 설정했던 위치를 이렇게 변경시킬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죠.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10대를 선택해도 홍길동, 허준, 나 이름, 뭐 내 건이, 20대를 선택해도 내 건이, 30대를 선택해도 내 건의 데이터가 나오죠. 항상 동일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반복될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같은 10대 데이터, 20대 데이터, 30대 데이터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XPath의 경로에 조건식을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조건식은 스트링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는 그때그때 조건문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바, str은 해서 조건문, 스트링을 그때그때 만들어낼 겁니다. 조건문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죠. 그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맵 노드 하위에 데이터, 에이지라는 노드가 있죠. 나이 노드가 있습니다. 그죠? 에이지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라디오 1에서 갭밸류한 지금 10대를 내가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갭밸류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그죠? 에이지가 10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and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라디오 1에서 갭밸류한 제가 10을 선택했다라고 치면 10 더하기 10 2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조건문을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쓸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라디오 버튼의 get value는 스트링형을 반환합니다. 그죠? 스트링 값. 10이라 하더라도 내가 입력한 값이 습, 인티저형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뭐 A, B, C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죠. 기본 디폴트가 스트링 형태예요. 스트링 플러스 인티저는 뭘까요? 스트링이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라디오 원점 get value에서 10이 나오면 10 더하기 10은 20이 아니라 1010이 됩니다. 그죠?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passInt라는 API를 가지고 인티저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놔두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앞에가 스트링이죠. 변환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거 더하기 얘는 또 10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산술 연산식은 이렇게 감싸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age는 라디오 원 1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보시면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ge가 20보다는 작은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실행을 해서 보시면 10대를 선택하라면 홍길동만 나옵니다. 그죠? 10대니까 홍길동이. 그 다음에 20대를 선택하면 허준이 나와요. 30대를 선택하면 전우치와 나 이름이 나오죠. 셀렉트 박스에 지금 메모리 위치 안에 있는 그 데이터에 조건식을 삽입하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XPath의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XPath 조건식을 유연하게 잘 쓰시면 편하게 데이터들을 끄집어 온다거나 찾거나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얘를 스크립트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XPath 조건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보고만 계시고요. 그 구현 스크립트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바 어레이에 웹스퀘어의 모델 유틸에 가면 위에서 끄집어오는 API가 있습니다. 그죠? find instance nodes로 데이터를 끄집어올 거예요. 어디 있는 거? res 밑에, map 밑에, vector 밑에, 맵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건데, 이때라도 조건식을 알면 삽입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난 조건식을 몰라요. 그러면 for i가 0부터 array에 length까지 이렇게 돕니다. 루핑을. 그죠? 루핑을 돌면서 어떤 로직을 삽입해야 될까요? 우선 바 age와 바 네임을 끄집어야 되겠죠. 얘는 어디서 끄집어오냐면 어레이의 i번째 인덱스에 있는 XML 데이터 중에 age 값이죠. 제가 타이핑 오타율이 50%를 넘어요. 엄청 오타율도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하겠죠. if age가 뭐보다는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디오 원에서 get value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age가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바로직 기입을 하죠. 그죠? 라디오 원점 get value한 값에다가 플러스 10한 거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이 조건에 부합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셀렉트 박스 원점 add 아이템을 하겠죠. add 아이템을 할때 value는 위에 갖고 온 age 값, 얘는 name 값.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를 부를 때마다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셀렉트 박스 원의 아이템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다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동일한 기능을 심을 때, 이런 류의 스크립트로 심게 되면, 얘는 이렇게 코딩해야 됩니다. 이 보시면 실행 결과는 똑같아요. 10대를 선택하면 홍길동이, 20대를 선택하면 허준이, 30대를 선택하면 전우치와 나일이. 그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XPath 한줄더 쓰는 게 낫죠. 얘가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현저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펙트 조건식 같은 것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왜 저런 분들 계세요. 내가 꼭 엑스펙트 조건식을 써야 돼? 그냥 스크립트로 코딩할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다 보면 뭐 오타 발생하고 뭐 하다 보면 조금 힘듭니다. 세팅하기나 스크립트하기나.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는 내부 직원들은 얘가 더 편해요. 엑스프레스로 가공하고 위치 바꾸고 이미 있는 데이터인데 뭐 복사다 가서 쓰고 요런 게 편하죠. 엑스프레스 가급적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고 밑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API로 가지고 바꿔보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4시